느낌이 좋네. 근데 진짜. 근데 무엇보다 그게 있다. 내가 보니까 큰 차이를 느꼈어 지금. 무엇보다 큰 차이를 느꼈던 게. 오늘은 내가 감도를 바꾸면서 패드를 하나 사봤어. 원래 기존에 이제 감도가 높았을 때는 벤큐 거, 벤큐에서 만든 브레이킹 패드잖아. 이걸 썼었는데 이번엔 이걸로 한번 사봤습니다. 내가 이거 PSR 살 때는 큰 걸로 안 샀거든? 자, 오지게 크죠? 이 보면은 이게 마감이 다른 게 얘는 보면 그냥 패드 중앙에 고무야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 이거랑 달라요. 이 지금 벤큐에서 똑같이 벤큐에서 만들었지만 이 모델들이랑 달라. 자, 이렇게 새로 깔아봤습니다. 아무튼 기존 패드랑 사이즈를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 나는 이 패드를 처음에 샀을 때 그렇게 작다는 느낌을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는데 얘랑 비교하면 진짜 엄청 작아. 그리고 누가 최근에 내 유튜브 이 영상 PSR 영상의 댓글로 말했던 분들 중에 PC방 패드랑 비교하면 세로 길이가 더 긴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 얘가 이게 옆으로는 좀 그렇긴 넓긴 한데 PC방 패드랑은 좀별 차이 없어요. 이게 PC방 패드거든? 이게 지금 옆에 있는 게 PC방 패드. 살짝 차이 나잖아, 살짝. 한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 여기는 이 정도 차이밖에 없고 옆으로가 좀 이런 게 있지. 일단 한번 써봅시다. 비교를 해보자고. 아니 근데 이게 첫 느낌이 지금 내가 원래 기존에 썼던 이거 브레이킹 패드 PSR 쓸 때는 그 영상을 보면 딱 알잖아. 그냥 딱딱 뭔가 딱 잡는 느낌이 있어. 이렇게 좀 거친 느낌? 조금 그 만지면은 내 기존에 썼던 패드랑 다르게 조금 거친 느낌이 있었거든? 거친 느낌인데 얘는 매끈하네. 확실히 그 슬라이딩 느낌이 있네. 약간 이게 이렇게 보면 티가 나지. 아니 티 나지. 이거 지금 이 마우스가 멈추는 거 느낌이 나나? 이렇게 뭔가 좀싹 미끌리는 느낌이 아닌 거딱 느껴지나? 영상으로? 얘는 이렇게 쑥 가잖아 보면. 그지? 확실히 이게 차이가 있어. 이게 내가 지금 힘을 똑같이 주는데 그런 거야. 패드를 안 벗어나네. 이거 벗어났네. 확실히 미끄러져. 지금 이렇게 움직일 때도 차이가 많이 나요. 마우스 돌린 후 서칭은 정확한가요? 글쎄 나 근데 그거는 내가 패드 마우스 영상들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지손 탓이 손입니다. 손 패드가 뭐 서칭이 존나 정확해지고 뭐 마우스가 서칭이 존나 정확해지고 어? 그런 게 없어. 도움이 될뿐내 손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면 도움이 될뿐 이걸 쓴다고 해서 막 사기스럽게 막 갑자기 막 상향이 되거나 내가 막 피오가 되고 젠지가 되고 프로게이머가 되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느낌이 좋아. 이게 지금 촉감이 좋네. 아니 이 촉감이 좋아. 이게 맨들한 천 같아. 배율을 한번 땡겨볼까? 배율? 아 확실히 패드가 크니까. 아 이게 좋네. 와다 땡겨도 이게 있네. 다 땡겨도 딱딱 된다. 진짜 딱 돼. 내 감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때, 내 감도에서 이게 딱 된다. 그지? 아, 느낌이 좋네. 근데 진짜. 근데 무엇보다 그게 있다. 내가 보니까 큰 차이를 느꼈어 지금. 무엇보다 큰 차이를 느꼈던 게이 PSR 브레이킹 패드. 이 패드의 내가 단점으로 꼽으면 이 밑면이 이게 지금 밑에 바닥면인데 이렇게 조금 미끌려. 얘는 미끌리는 느낌이 없네. 얘는 딱 잡아주는 느낌인데, 얘는 딱 잡아주는 느낌인데, 얘는 좀 미끌립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내가 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좀 이렇게 누르면은 뭐 그렇게 쫙 미끌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이게 좀 살짝 움직임은 있어요. 이 패드가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이 살짝 그런 움직임이 있어. 근데 얘는 밑면이 좀 달라. 이 패드는 미끌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 이 게임 플레이를 일단 한번 해봐야겠다. 화이팅 하자. 화이팅. 테스터는 달라야지. 이번에 파밍 속도 남달랐다. 해 뚝배기까지. 뭐야 쟤는. 내 나름 스파이더맨이고 싶었던 건가? 어? 어! 살해 현장! 살해 현장 발견! 이 어마무시한 놈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어디서 이 녀석을 죽인 거야? 아! 저 있네 새끼. 저 3층 올라간다 쟤 분명히. 3층 올라간다. 저 봐라 봐라 올라간다. 뻔하다 뻔해. 아이고. 푸드트럭 때리러 가는 거 같은데? 푸드트럭? 아니네? 때리네. 깔 끝. 아 이거 쏘는데 느낌 괜찮은데? 이 느낌이 괜찮아. 적응만 좀 하면은 되게 깔끔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야? 옆집이랑 저 미음자랑 저 둘이 있는가? 저건 또 뭔데? 거진 뭐 낭만닥터 김사부였죠. 컷컷을 외치는 의학 용어처럼 컷컷. 어 뭐야? 어 저기 왜 또 있노? 봤나? 서칭 괴았네. 어? 아무튼 써보니까 느낌이 괜찮아요. 내가 그전에 쓰던 것보다 이제 감도를 내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슬라이딩 패드가 더 손에 더 맞는 느낌이 있네요. 부드럽기도 하고 쿠션감도 되게 좀 있는 것 같고 쓰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마지막에 그 서칭도 뭐 나쁘지 않았지 그지? 치킨을 못 먹은 게 좀 아쉽긴 한데 앞으로 이걸 더 쓰면서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나아지겠지. 그렇지 않을까? 괜찮아, 괜찮아. 간다. 땡겨, 땡겨, 땡겨.